아, 오늘은요, 8월 16일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대체 휴무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회원님 오시면은 저희 휴무일입니다. 문이 닫혀 있어서 영상을 급히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월 16일, 오늘 오시면 안 되고요. 오늘은 무료드림 할인이 많으니까 영상 시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다 예전에 불렀던 노래 하나 넣었습니다, 회원님. 제가 노래 넣는 이유 아시죠? 뒷부분 안 들으시면 패스하시고, 노래를 넣어야 영상이 많이 뿌려집니다. 희한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청 재밌게 해주시고, 자재 매니저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보시면 되니까요. 오늘 회원님 영상 보시는 분들 오시면 안 돼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무료 드림 시리즈 겸 무료 드림 플러스 시리즈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사를 했잖아요. 이제 여기로 오셔도 되고요. 저희 새로운 삶의 터로 오시면은 더 많이 보실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생겼고, 이제 다 이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히 오시면 되고, 사실은 이사 이전 시리즈 때문에 한건 아니고, 제가 기획했던 일들이 있어요. 오늘 타일이랑 현마마분이랑을 형크기 싸게 드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00명 무료 드림이 다시 진행을 합니다. 회원님, 무료 드림은 새로운 구독자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려나요? 저희 무료드림은 밑에다가 댓글로 홍길동 무료드림 신청합니다 써주시면은 저희가 운영자가 배정을 해요. 그럼 홍길동 2번입니다. 춘향이 3번입니다. 이렇게 배정을 해주면 그 배정한 거를 가지고 오셔서 나중에 저 5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무료드림을 드립니다. 무료드림은 이거는 지금 저희가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익숙해진 자재이긴 한데, 제가 흑운무를 연구하면서 흑운무에 들어있는 자재를 찍었어요. 그리고 암모니아 탈취 기능이랑 요런 건강 기능성이 들어있는 자재라서, 그걸 넣고 자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찍어놓은 자재들을 무료로 드리고 테스트도 같이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집안에 흙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아주 좋잖아요. 그첫 번째 무료 드림 시리즈가 있고, 두 번째 이번에 이사하고 나서 저희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타일을 싸게 한번 공급을 해드립니다. 한1,400박스에 한해서 그것까지 있으니까 영상 뒤에까지 꼭 이어서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회원님, 오늘 영업을 한번 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한번 부탁드려요. 요즘 구독 좋아요가 많이 밀리고 있어서 이번에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구독이랑 좋아요하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저한테 정말 많은 서로를 한번 드립니다. 첫 번째 무료 드림이요, 회원님. 요거 흑운무를 넣은 벽돌이에요. 이거 10장씩 드려요. 이거를 드리는 거는 요렇게 그냥 테이블로 만들어 놓으라는 뜻에서 한번 드리는 거예요. 물론 쓰이는 각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쓰시는 분은 각자의 취향이에요. 야외에 쓰셔도 되고, 요거에다가 이거 10장에다가 요 상판을 하나 드려요. 이거는 아니에요. 저희가 대리석 상판이나 순서대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 위에 화분 붙임도 되고, 뭐 가방 같은 거 올려 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냄새가 아주 심각한 데에는 이 흑운무, 이게 60% 들어갔거든요. 흑운무랑 흙이랑 들어간 이 황토랑 들어간 걸로 하시면은 냄새가 조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차원에서 만들어 나가는데, 첫 번째 이거 상판이랑 요거, 이 벽돌 10장이랑 상판이랑 신청합니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요것도 드립니다. 요거는 요렇게 놓으시고, 이것도 순서예요. 요렇게 이쪽으로 놓으시고, 이거는 야외에서 좀 테이블을 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의자가 됩니다. 의자가 이렇게. 근데 이거는 상판은 안 드려요. 상판은 사가시던지, 아니면 이걸 의자로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지, 원래 요 놈은 화단 경계석이었거든요. 화단 경계석이었는데, 요거 두 개를 드립니다. 그냥 요거는 옵션으로 샘플로 드리는 거라서 가져가실 분만 가져가세요. 요두 개만 드리고, 의자로 할 때는 이거 얼마 안 하니까 두 개는 더 사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요두 개를 드립니다. 요 세트랑 요렇게.
그렇게 물류들이 많은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기는 됐죠. 흑운무 가루. 운무 가루를, 저희가 지금까지 한 1000명 넘게 드렸는데요. 운무 가루의 효능으로 효과 보신 분들이 많아요. 운무 가루는요, 회원님, 나무 있잖아요. 나무랑, 그 다음에, 고추. 이런, 뿌리가 강해야 되는 자재를 운무 가루랑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운무 가루를 또 100명한테 드리는데, 이번 운무 가루는 직접 퍼가셔야 돼요. 예전엔 저희가 담아놨었잖아요. 담아놓지 못하고, 이거는 써가기 좋게 이걸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러면 회원님들이 오셔서, 이건 저희가 못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직접 담으셔서, 이거 한번 담으면 5kg 정도 넘어갈 거거든요. 집에 이쁜 다육이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나무 키운다든지, 아니면 텃밭에서 고추 키운다든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 팀에 하나씩 담어 가시면 됩니다. 조금 더 담어 가면 6, 7kg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봉지를 나눠드리면, 이렇게 해서 담어 갖고 이걸 가셔서 집에 화단이나 이런 데 흙을 같이, 이걸 너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나무의 적정량이 섞였을 때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운무 가루는 대신 여기 오셔서 직접 퍼가셔야 돼요.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 둡니다. 그러면 뭐 10번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 봉지를 줄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담으실 만큼 담으셔서 가시면, 이 흑운무 가루는 어디서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물에 훅 저어서, 그런 분이 있더라, 이만큼 해서 물에 저어서 몇 시간 놔뒀다 그 물을 키우는 식물에 주면 또 굉장히 좋대요. 그렇게 해서 흑운무 농법은 제가 같이 전파하는 과정이잖아요. 제가 아스파라거스 굉장히 큰 농장을 만들거든요. 나중에 전원주택을 짓고 타운하우스 짓을 곳이라서 그거 하면서 저도 지금 시험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흑운무 이거는 제가 아니고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시금치 효과 있고, 고추, 그 다음에 상추 정말 좋습니다. 이거 흑운무 같이 하면. 그래서 이건 경험하시라는 뜻에서 무료드림을 같이 하는 거고요. 자, 무료드림을 했고, 이번에는 저희 이벤트 저쪽으로 가서, 사실 이사하고 뭐 이사한다고 크게 준비하고 이럴 건 없지요. 저희가 어떻게 준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근데 이번에 이사하고 조금 싸게 드려야 되는 제품을 조금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준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트림씨가 이쪽으로 와야 햇빛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냥 야드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뜻에서 이렇게 한번 쭉 보십시오. 저희가 그냥 전체 야드도 한번 계속 이렇게 구경하십시오. 이번에 이사하고 여기 와서 그냥 가실 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게 이제 현무암이 화분이에요. 회원님, 화분 이 정도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요 정도만 해요. 이게 저희가 10,000원, 15,000원, 20,000원에 팔던 거예요. 이거는 다육이 키우고, 그 다음에 연필꽂이하고, 이것도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저희가 꺼내놨는데요, 회원님, 이거 그냥 무조건 5,000원에 드려요. 이거 무료드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운송비랑 관세, 세금은 받아야 돼서 그냥 사이즈 상관없이 5,000원에 다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거 한 개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한 열몇 바레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회원님, 이거는 한 사람에 한 바레트는 못 줘요. 그냥 오셔서 이런 거 다육이 키우면 너무 좋아. 이건 부력돌이라고 하잖아요. 물에 뜹니다. 이렇게 가볍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 개, 하나로 새끼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들을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다육이라고 통기가 좋은 제품들은 잘 커요. 요거를 해놓으면. 그렇게 해서 이거는 금액은 이 금액에 드리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저희가 15,000원, 20,000원에 팔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로 이사하고 나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조금 득템하시는 자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한 게 현무암 화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육이나 미니 다육이나 실내 인테리어로 쓰실 분들은 요거를 사셔서 하면 됩니다. 이게 이벤트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는 전시장도 이렇게 계속 보여드릴게요. 전 영상에서 노출을 다 시켰지요. 저희가 뭐 이런 전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이번도 그냥 같이 겸사 보여드리고, 저는 여기 바닥도 한번 보여줘봐. 이 바닥도요, 다 보드블록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레미콘 대충 치지 않고 이렇게 다 디자인을 해서 보드블록으로 한 거예요. 왔을 때 좀 기분이라도 상쾌하실 수 있게 이 앞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상쾌함을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게 나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건데요. 지금 뭐 쉽지는 않지만 이제 전시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전시장이고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잠깐만요. 자, 이게 이제 저희가 오셔서 차분히 구경하실 수 있는 전시장인데요. 지금 여기 디스플레이 하는 과정입니다, 형님. 이번에 새로 정말 현격히 드리는 게 이 타일이에요. 요거 한 박스를 뜯을게요. 이 한 박스가 시중에 살려면 2만 5, 6천 원 할걸요. 한 박스가 1.44회입니다. 4장이 들어있어요. 제가 직접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형님, 이거 가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부가세 별도 15,000원, 부가세 저희는 다 포함이니까 부가세 포함 16,500원에 드립니다. 요 타일 한 박스에 1.44회배예요. 그러니까 1회배씩 따지면은 굉장히 300각 가격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기획한 거예요. 대신에 1,400박스 정도에 한해서만, 더 이상은 세일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는 19,800원이나 18,800원 될 거예요. 이거 한 장이 아니고 한 박스예요. 이거 테이블 상판 같은 거 해도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한 박스를 제가 여기다가 까서 놔드려 볼게요. 이게 4장 들어있고요. 폴리싱 타일입니다. 안에 광이 나 있는 폴리싱 타일이고, 요즘은 폴리싱 타일을 바닥에도 까는 데가 너무 많아졌어요. 원래 벽에 많이 깔았는데 이렇게 한 장. 원래 여기다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시공을 해야 되는데 영상을 먼저 이렇게 찍는 거예요. 두 장. 요거까지 세 장. 여기 옆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네 장. 요 네 장이 한 박스로 되어 있고요. 이걸 이번에 제가 그냥 조금 저희가 특별히 뭘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요 네 장을 준비를 했고, 요 네 장이 합쳐서 요만큼 양이지요. 이만큼 양이 합쳐서 부가세 별도 15,000원. 근데 다 저희 부가세 칼을 끊어야 돼요. 저희는 수출입업체라서 부가세 포함 16,500원에 이번에 행사를 합니다.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아니면 10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1,400박스 정도 한해서 이 타일을 이렇게 할인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사해서 뭐 다른 거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이사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타일이랑 현막 화분이랑 무료드림은요 꾸준히 할 거예요. 저거는 저희가 필요한 거라서. 그리고 형님, 무료드림은 일주일 정도 안에 받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관리가 되지 뭐 한 달 있다가는 안 돼요. 무료드림은 유통기한이 일주일 전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오셔서 수령을 해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됐습니까?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이사 시리즈라 제가 영상도 요즘 못 올리고 계속 딜레이 되고 막 저도 지금 옷도 입은 거 다 버리고 이렇게 해서 제 시간에 못 올라간 영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래는 지금 우드 타일도 와서 우드 타일 시공하는 거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미뤄지지요. 막 너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차분히 영상을 다시 기존에 있었던 영상을 다시 한번 다 올려 드릴게요. 하여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항상 토모코리아 사랑해 주시고 전원주택 감성하우스 만드는 데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새와 작별하듯 너무 아픈 사람.